액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유타입니다. 네. 플러그램의 이름은 사이먼. 사이먼이고요. 사이먼.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신감님. 짠신감님. 왜 저부터요? 네? 아, 이거 MC 순서는 마음. MC 마음이에요. 아, 바지 살려고 입어봤는데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길이가 짧았다. 짠신감. 오, 이해. 그 바지도 이제 내 바지. 테리어의 아이스크림 먹다가 스카락이 휘었다. 짠신감. 와, 형 진짜 와 짱이다. 소년의 능력이.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제가 쇼핑을 갔는데 이제 바지 사려고, 아, 이런 재질로 하나 사려고 약간 스키니였는데 네. 제가 딱 입어봤어요. 근데 네.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형한테 형 좀 짧은 거 같죠? 내가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네. 누군가에 주시? 아, 안 샀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예. 사이즈가 원 사이즈야. 그렇죠. 못 샀어요. 못 샀어요. 네. 왜냐하면 또 약간 겨울이기도 한데 종아리까지밖에 다리가 안 오더라고요. 잔치인가? 그러면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 네, 이번에 태일이 형이랑 아, 도영이도 같이 있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도영이 아이스크림이었죠? 숟가락으로 이제 쇠 숟가락이었죠? 했는데 이제 휘었어요. 야. 근데 이게 사진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진 and 3, 2, 1.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날이 구조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모니터도 우리 앞에서. 아, 와. 자, 다음에 갈게요. 시즈니들 다 마이 님. 네, 뮤비석에서 섰던 그 가면들이 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 가면을 쓰고 막 노는 장면이 있었는데 재밌었다. 기억에 남는다. 수록곡 중에 WTMP 라는 곡이 있는데 아, 콘서트에서 하면 정말 신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냥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라고 쓰였는데 누구인가요 이거는? 당신이었구나. 우리가 그 가면 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가면이 앞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마크 파트 찍을 때 그 가면 쓰고 막 놀았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장면? 아, 맞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 춤추고 이러니까 네. 되게 재밌었는데 또 저희 수록곡 중에 Welcome to my playground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녹음하면서도 딱 콘서트에서 하는 그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첫 파트 정우 형 파트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너 안 듣고 갔잖아. 아니, 나 이미 그 어제도 그 들었어요. 어제? 음원 나왔구나. 이게 다음 주에 나가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 여튼 한 시간대로 맞춰서 녹화하실게요. 여튼 웰컴 투 마이 플레이그라운드 콘서트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콘서트 기대해 주세요. You can call me Simon 님. 이번 뮤비 찍을 때 마스크 쓰고 걸어가는 모습은 너무 인상적인. 이번 노래 Simon Says는 너무 좋고 중독성 너무 있어요. 춤이랑 같이 나오면 완전 떠져요. 한번 좋아하면 많이 들어주세요. 지난번 상 옷 이미 받았어요. 너무 이뻐요. 마음에 들어. 라고. 누군가요? You can call me Simon. Simon? I'm Simon Wing. Wing Wing Simon? 귀엽게. 귀여워. 네, 그거 처음 그거 마스크 쓰는 장면 너무 좋아요. 그 마스크 가지고 싶어요. 맞아요. 맞죠? 네. 귀여워. 그리고? 그리고 그 지난번 그 양보가 그 어제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입고 왔어요. 아, 자신감. 다 사지 말라고 했던 그게 그거예요. 아, 그거야? 네, 아, 그거예요. 흔하죠? 아, 좋지도 않아. 나쁘지도 않아. 그냥 써서. 써서 그냥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 새로운 옷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다 어디로 가요, 그것들? 그거 저장. 저장 하는구나. 꺼내 입어야겠네. 네, 닉네임 똥짜다 유타야님. 마이크를 새로 샀다. 브릿지 부분 멜로디 가스 존 태웠다. 회사 연습실에 나보다 끈 고민형이 있다. 질감도 아주 좋다. 누구인가요? 태용이 형. 네? 태용 형이에요? 아 진짜 네. 맞아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태일이 형인 것 같은데. 유타야라고 한 거면 형 아니에요? 태일이 형이네. 아 기똥차다 유타야님입니다. 네. 아, 마이크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매했어요, 단체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연습 중이고요. 파티도 네. 있잖아요, 우리.
네, 너무 좋아요. 처음 마이크 받고 나서 또 이제 신나게 그 라이브로 놀다가 두 번째 브릿지 부분 멜로디가 수정되었다. 거기 진짜 원래 한번 들려주세요. 꿈의 사이 진짜 널 찾는 그 순간. 이거였는데 지금 바꾼 거를 좀 바꾼 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돼 아시겠 거네. 맞아. 너무 높아서. 네네. 아, 회사에 이제 엄청 큰 곰인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크기가 거의 저보다 큰 거 같더라고요. 진짜 큰 거 같더라고요. 재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근데 또 사라졌어요. 아니, 오늘 사라졌어요. 오늘. 아니, 어디까지 있었는데? 저기 다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철러 그 드림쇼 챌린지 때문에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가지고. 아, 철러가 만든 거였구나. 네네. 새벽 밤 되면은 사라서 걸어다니는 혼자 곰인형. 아니, 와 진짜 무섭다. 와 봤어요. 아, 그러면 이제 곧 보실 수 있겠네요. 철러가 맞아요. 그렇죠. 기대해 주세요. 마크가 마이크르님. 저 이번에 단체로 다 헤드셋 마이크 바꿨어요. 새 거여서 그런지 라이브 연습할 때도 재밌었어요. 얼른 팬분들 앞에서도 보여주고 싶어요. 사이먼 세스 외국 안무가 선생님이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다. 마크다. 마이크가 마이크르님이라고. 아, 마크가 마이크. 마크가 쓴 거야? 마크 아니야. 마크 이렇게 재밌게 봤어. 마크가 마이크 했을 때 여기서 옆에서 뭐? 이런 거. 모르지. 나 완전 속았어. 완전 속았어. 아, 사실 이번 쌈 누구야? 아, 저요. 누구야? 저요. 맞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왔거든요. 아, 이게 리팩 활동이 진짜 이번에 준비하면서 신기했던 게 리팩 사진 찍어주시는 포토그래퍼도 캐나다에서 오셨던 분이고 우리 안무가 분도 마크였어? 그래서 그분 마크였어. 마크 아니에요. 안무가 스캇 옆에 있던 분이 마크였어. 사진 마크. 사진 작가님도 마크였어. 아, 맞다. 와 대박. 네가 마크가 만들었네 이번. 와. 그래서 너무 그냥 뭔가 신기해하면서 아까 태린이 얘기했던 그 마이크 여러분들 앞에서 빨리 보여드릴게요. 마마라이프스 조스비건님. 보헤미안 랩소디를 두 번 봤다. 노래를 듣는 것도 너무 좋고 퀸의 뒷얘기를 아는 것도 너무 재밌었다. 보면서 먹은 통오징어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아직 마크 형이랑 영화 못 봤다. 아, 이거는 한신이죠? 있습니다. 또 한번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정우 형, 도영이 형이랑 보고 또 이번에 태용이 형, 재현이 형, 잔 형이랑 와, 또 봐도 역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되게 많이 시켜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 가서 팝콘도 먹고 버터 오징어 먹고 그다음 통오징어라고 완전 통으로 이렇게 튀겨서 나오는 팝콘도 여러 가지 먹었어요. 맞아요. 팝콘도 카라멜 갈릭 오리지널 시켜서 먹고 그거 다 먹었어요? 아예 다는 못 먹었죠. 마크 형이 보자고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보면 정말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점점 포기하고 싶어지고 마크 있어요. 요즘 혼자 영화 보더라고. 왜? 마크 너무 했다. 네. 이제 마크 형은 좀 포기하고 한번 테일이 형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이 형, 영화 같이 보면 자. 아, 맞다. 아, 아직 야 끝났어? 안 잔 적이 없어. 아직 미션 했어, 미션? 테일이 형이랑 호텔방 썼을 때 노트북 영화를 봤는데 그 뒷부분 5분 아직 못 봤습니다. 옛날에 나랑 테일이 형이랑 호텔방 썼을 때도 그랬어. 기억나요? 지브리 형. 아니, 형은 진짜 영화를 끝까지 못 봐. 줄거리를 놓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보다가 잠들어도 다시 깨가지고 처음부터 봐야 돼. 노트북은 그 맨 뒤에. 그러니까 그 맨 뒤에서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 5분만 남겨놓고 형이. 근데 어떻게 그 5분을 자지? 킬러 다시 할게요. 킬러님이 이번 살몬 세이스 뮤비 촬영할 때 김어 가죽 장갑을 자주 켰다. 아, 떼어나서 처음으로 켜보는 김어 장갑이었는데 정말 따뜻하고 느낌이 좋았다. 김어 장갑 추정 한바 그덕 없음. 끄덕 없음. 뮤비 때 동그랗게 앉아서 대기하는 동안 앞에 펜과 종이가 있어서 낙서를 했다. 물컵 스케치를 그렸다. 저에서 언니 도와주세요. 아, 네. 며칠 전 퇴근길에 차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고 있는데 귀여운 강아지 친구도 창문을 통해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았다. 아련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힐링이 되었다. 너무 귀여운 영상 지금 보여드릴게요. 인형 같아. 허스키다. 귀염이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강아지
씨가 보고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그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진짜 차가 잠깐 정차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한 10초 넘게 계속 창문 밖으로 강아지가 머리를 내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도 과연 계속 보고 있을까 해서 너무 귀여운 사랑스러운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서. 재현이야 그때 귀염이네. 여기서 바람 쐬면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삶은새에서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뮤비 촬영할 때 보신 분 아는데 장갑 검정색 가죽 장갑 좀 두꺼운 걸 꼈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껴본 아내 기모 장갑이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한파 끄떡 없음이라고. 재원이가 진짜 이번에 짤떡이었거든요. 의상도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세요. 찰떡. 이번 주 SNS 관련자를 해보았다. 정말 재밌었다. 아직 풀지 못한 영상과 사진들이 많지만 다음 기회에 풀어봐야겠다. 그리고 아이디 테일이형 조심해 님. 아 이거 테일이형이네. 안녕하세요. 네. 테일이형 조심해 님입니다. 아 우선은 SNS 관리자라는 것을 만들어내신 삐 님에게 정말 천재적이라는 아이디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관리자라는 것을 해보게 되니까 옛날 사진들을 많이 풀게 되더라고요. 추억 속 안에 테일이형 조심해. 그다 많아요. 아, 다 조심해. 다음에 갈게요. 네. I love you 님. 아 메인 이벤트인가요 혹시? 아니야. 표정이 바뀌었어. 이번에 마이크를 새로 샀다. 새로 구입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할몬세이즈 라이브 연습을 하는데 할 때마다 꼭 누군가가 숨소리를 낸다. 끔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누군지 찾고 싶지만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한다. 근데 이 숨소리는 너무 재밌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마크인 것 같아. 이 그냥 사자? 이해해주고 맞아요. 그 더 이상 안 하기로. 이제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자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때 딱 기억나. 누가 숨소리해 그랬더니 바로 멈췄어. 누가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날 수도 있겠지만 난 진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그 부를 때 내가 이걸 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숨소리가 진짜 명확하게 있었어요. 내가 보기엔 절대 못 찾아. 의식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야. 근데 마마라이프스 조스 아 했어 아 마마라이프스 아 마크한테 졌는데 유타상 위험해요. 시청률 위험해요. 말해줘 살몬님. 살몬세이즈 뮤비 촬영장에서 가면을 쓰고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앞에 잘 안 보였어. 답답했다. 촬영장 밥차가 너무 맛있었다. 촬영하고 먹는 밥을 꿀맛이었다. 추워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사이먼세이스 촬영 때 가면을 썼거든요 저희가. 근데 앞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답답했었는데 형들 몰래 막 툭툭 치고 아닌 척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밥차가 너무 맛있었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추워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뮤비는 추운 날에 찍는 게 제맛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더운 날보다는 추운 날이 난 것 같아. 예전에 무한저가 뮤비 촬영장 갔는데 아, 너무 맞아. 추웠잖아요. 근데 첫 끼로 가자마자 떡국 나왔는데 아 맞아. 그때를 잊지 못해.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돼. 그때 예전에 이제 형들 체리밤 뮤직비디오 맞아요. 할 때 제가 갔단 말이에요. 맞아. 그때 갔었을 때 밥을 이게 아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밥만 형들 응원할 겸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니, 밥 먹고 갔잖아요 당시. 밥 먹고 갔잖아요. 밥 먹을 겸 응원한 거죠. 아, 밥 먹을 겸 응원하러 갔었는데 너무 이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게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닭볶음탕 나 기억나. 와 닭볶음탕 있었어. 아 그걸 기억하네. 자 이제 끝났나? 그러면 다음 MC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남았어요? 안 했던 사람 태일형 많아! 정우, 도영 도영, 초건이잖아. 아 그러면은 가위바위보에서 2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아니면 물구나무에서 제일 오래 버틴 사람. 아 손바닥 밀치기 할까? 아 오케이 손바닥 밀치기 이길 것 같은 곳을 보내줘. 여러분 홍보 됩니다. 홍보요? 아 이거 피하기. 자 갈게요. 시작해주세요. 갈게요. 시작! 나 여기 치지 마요.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진수. 자 위로 위로. 아 이거 거의 핸드실 아닌가요? 써야 잘 좀. 아 그래 핸드실. 발 붙여야 돼? 좀 가까워야 돼.
목소리 시작해. 자, 시작. 어, 간지러워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빨리 하세요. 역시 연기자. 끝나고 대회 한번 더 하자. 연기자, 연기자. 안녕하세요, 연기자입니다. 야, 그러면 연기자 조은 씨, 예. 그 다음 MC 소감 한마디. 아, 제가 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야무지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 할로윈 영상에서 그 잭잭이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제 진짜 막 그 네 번 돌려보면서 계속 웃었어요. 잭잭! 잭잭이! 아 너무 웃겼어 진짜. 네, 오늘의 MC는 저였고요. 네, 다음 주 정우 기대하세요. 이건 마크 승소를 조심하세요. 오케이, 컷할게요. 컷하실게요. 브래스! 컷! 브래스!